네, 길거리에서 듣기 힘들었던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 올해부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작권료 걱정 때문에 지난해부터 상점들이 캐롤을 안 틀었는데 소규모 상점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연말연시 분위기가 좀 날 것 같습니다. 김도현 기자입니다.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명동거리. 상점들은 이미 트리 장식 등 소품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은 캐롤이 아닙니다. 시민들은 어딘가 허전하다고 말합니다. 그냥 최신곡 그런 것만 트니까 겨울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상점들은 저작권료 걱정 때문에 캐롤을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작권 사용하는 거에 관해서 뭐 금액도 지불해야 되고 저희처럼 영세사업자들은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.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대형 매장과 달리 3,000제곱미터 미만 매장은 캐럴을 포함해 어떤 음악이든 자유롭게 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뭐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이 안 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들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문체부는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입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